KBS 아까는 그 MBTN 스타리그 패드들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이며 선수 박정석 선수의 3전 2선승제 1세트 박정석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트가 일단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봤을 때는 이묘한 선수에게 기분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선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묘한 선수 이 러시아워에서는 전체 성적이 5경기 중 1승 4패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1패밖에는 없는데 박성석 선수는 2랩에서 9번 경기를 하는 가운데 6승 3패 그리고 테란자 4경기를 해서 3승 1패의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 사우롤에서의 이묘한 선수의 승리가 이묘한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였는데 좀 박정석 선수의 페이스에 말리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러시아워 2가 이묘한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러시아워 2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음 맵이 알포인트고 알포인트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4번을 경기를 해서 4번 모두 다 패배를 했었던 전장입니다. 반대로 이묘한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토스를 상대로만 6승 2패의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장이고요. 그래서 러시아워2에서만 이묘한 선수가 어쨌든 1승을 따내게 된다면은, 알포인트에서 이묘한 선수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통계상으로는 더 높다고 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장이 바로, 러시아워2가 되겠네요. 자, 말 나온 김에 러시아워2를 만나보도록 하죠! 예, 태양과 프로토스 6대5로, 밸런스상으로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이 맵에서 박정석 선수 특히나 진다는 것은 전승상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마인유도 플레이뿐만 아니라 닥스템플러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빠른 확장을 예측하고 닥스템플러를 난입 시켜서 경기를 끝내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묘한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냥 확장을 하고 나서 천천히 전진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박정석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에 숨을 좀 죽여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선수 정말 좋은 적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경기를 펼쳐서 더욱더 상대방에 대해 단단해져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리그 결정전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다음 시즌의 예약과 함께 또 생존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일과 양득을 거두게 됩니다. 예, 이묘한 선수가 지명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소한 일단 다음 시즌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오늘 박정석 선수를 이기게 되면은 그 자신의 말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셈이고 안 그러면은 굉장히 험난한 리그 결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박정석 선수도 처음에 이묘한 선수를 지명한 이유가 복수였는데 네. 오늘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묘한 선수를 정말 다시는 자신에게 복수를 할 수 없는 이번 7차 시즌 안에서는 탈락이라는 길로 인도를 해야겠지요. 예, 아직까지 이묘한 선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김성재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이묘한 박정석 선수의 경기에서 생존자가 또한 김성재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에 생존자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예, MBC 게임스타리그 일정이 이제 계속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 패자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어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또 강민 선수와 박정길 선수가 또 탈락이냐 생존이냐를 놓고 또 경기를 펼치게 되죠. 예. 그 최근에 경기 전적을 봤을 때 박정석 선수 그 테란전만 10경기를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6연패 이후에 1승 다시 패배 이런 식으로 해서 10경기 상황에 2승 8패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석 선수, 이묘한 선수를 첫 번째 경기에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경기를 끝냈다라는 거 이 러시아워2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묘한 선수 약간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묘한 선수가 결승전 이후에 이제 근 2주 만에 첫 공식전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그거였을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지 않을까. 일단 김동진 선수의 보시기에 감각이 무뎌진 것 같지는 않죠?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네. 첫 번째 경기에서의 패배도 이묘한 선수가 어떤 2주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실수한 부분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박정석 선수가 전투에서 임유현 선수보다 좀 더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서 임유현 선수가 좋지 않았던 플레이에 대해서 1경기 끝나고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럴만했어요. 예, 그게 실수였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뭐한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임유현 선수는 머리를 막아내는 SCV와
빌럿을 막아내는 SCV와 머린의 컨트롤을 봐도 그렇고 네. 섹터이 늘어나는 시기, 전진 타이밍, 앞마당 활성화 시기 동안 방어를 하는 그런 방어라인 구성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경기도 저는 오히려 예, 박정석 선수가 조금이라도 1경기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을 한다면 임요환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저는. 자 아무도 이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봐야겠죠. 자, 두 번째 세트 막이 올라갑니다. 자, 이대원 선수와 박정성 선수가 이제는 다시 한번 바꿉니다. 박준하 이대원 선수는 NFL로 정식이 됩니다. 엔딩킥 파리그 해가조 시각 두 번째 세트 이대원 선수가 뒤지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는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이대원 선수를 실시간 시계에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먼저 구해서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는 임현 선수가 먼저 인사를 드리네요. 3시에서 말이죠. 그리고 7시에서는 박정석 선수 조용히 경기를 펼칠 곳이 드러납니다. 7시 초코스 박정석, 3시 난 김정환.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임요환 선수의 본진 지역을 에... 보니까 초반 4원 세트기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죠. SCV가 미네랄을 물고 퍼마넨트 센터로 되돌아가다가 다시 예, 미네랄로 가는 그런 아주 사소한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도 선수의 어떤 심리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예, 임요환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패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더욱더 유튜브에 임요환 선수의 움직임을 지켜보게 되네요. 예, 뭐 이 러시아워에서는 대부분 프로토스들이 힘 위주의 플레이를 요즘 최근 들어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태클 위주의 플레이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프로리그에서 강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 굉장히 많은 수의 아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네. 예, 테란을 모두 다 얼려버리면서 그냥 병력 진출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도 보인 만큼 이 박정석 선수도 일반적인 경기 패턴보다는 이전에 자신이 보여주던 경기 패턴보다는 좀 다른 식의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글 바르지 않은 이면 박정석 선수의 프로그 이면 선수의 질문입니다. 일단 게이트웨이를 소환하고 있는 박정석 1대5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라이너리 건설 중요한 진대에서 올라갑니다. 박정석 SCV를 꾸준히 생산해주면서 리파이너를 지은 게 아니라 SCV 잠깐 쉬면서 지금 리파이너를 지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팩토리 건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차이가, 예. 네. 러시 거리가 비교적 가깝게 걸릴 가능성도 있는, 예, 네. 이런 러시아어라는 맵에서는 큰 차이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네. 11시 지역에 만약 박정석 선수가 이제 헬싱 지역에 있는 임요환 선수를 상대로 포게스 압박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그 사소한 진짜 아주 미묘한 스토리 타이밍 차이가 데미지를 많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올라갑니다. 예, 스토리를 최대한 지금 빨리 짓는 모습이 있네요. 예, 11기 SCV에서 더 뽑지 않고 더 걸지 않고 그러니까 뭐 11.5라든가 12가 아니라 그냥 11기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이제 게스를 샀거든요. 네. 자, 게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예. 생각이 있네요. 예. 스토리를 지을 만큼의 게스만 지금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예, 미네랄로 돌리다가 다시 중기 붙였죠. 자, 사거리에서 돌아가고 있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 박정석 선수의 본진 안에서는 그다지 큰 초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은 없고, 네. 예, 임요환 선수가 자원량을 조절을 해 가면서까지, 지금은 건물을 최대한 좀 빨리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게스를 다시 이제 퇴치하기 시작했고, 네. 잠깐 동안 게스를 중단해 가면서까지 미네랄에 집착을 했던 박정석, 임요환 선수. 예. 지금 SCV
게스트, 예, 이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후반에 자원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뒤늦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 나도, 예, 일단 미네랄을 먼저 확보를 하고, 최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원팩토리 상태에서, 예, 탱크 위주로만 생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건설할 타이밍에, 그러니까 본진 안에서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하고. 아, 찍었죠? 그러네요. 쭉 들어와 버리네요, SB가. 아, 네, 네. 예, 원하는 만큼 지금 도구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깊숙이 들어가서, 넥서스 주위까지 가서, 드라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과정인 것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테크트 건물까지도 좀, 예, 보고, 잡혀다 잡혀야, 인연 선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죠.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머리 한지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압박 멀티 체제, 예, 이런 체제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자, 로보틱 퍼실리티가 거의 완성되기 1분 시점입니다. 박정석 선수, 이명현 선수 나가기 시작하고요. 벌써 머린과 탱크를 앞세우고 움직이고 있는 이명현 선수 나가다 마는 게 아주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예, 박정석 선수는 원게이트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명현 선수는 SCV가 잡히는 과정에서 게이트 옆에 게이트가 없다는 것, 추가적으로 건설된 게이트가 없다는 것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압박하는 척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조금, 예, 뭐 적극적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 뭐, 가다가 말고, 마이애미 미스를 했는데, 박정석 선수는 넥서스를 초반에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가는 편이 지금은 전략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더 나았을 것 같네요. 예, 결국 지금 박정석 선수가 선택한 체제는 원게이트에서, 예, 로보틱스, 그 다음에 옵스버 뽑아가면서 빠른 멀티였거든요. 예. 근데 뭐, 이명현 선수의 전진을 보고 전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니까, 예, 이것은 압박 멀티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멀티를 한 타이밍 더 빨리 버렸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예. 뭐, 가는 지역을 보고 바로, 네. 뭐, 오다 말겠지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큰 차이는 없죠. 뭐 아, 이명현 선수도 앞마당 쪽에다 커맨 센터를 미리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차이가 크네요. 예, 지금 이명현 선수는 두 번째 팩토리보다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지었습니다. 예. 예, 뭐 저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두 번째 팩토리를 그리고 세 번째 팩토리를 먼저 늘린 체제보다는 예, 같은 타이밍에 보유되는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원게이트로 시작해 옵저버 예. 볼티스 트리를 밟아 나가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압박하는 척 하면서 멀티인 것까지 파악해 한 타임 먼저 멀티를 가져가고 게이트웨이를 늘린 박정석 선수는 야.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예. 이런 것까지, 지금 상황까지 이제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이명현 선수 아까 초반에 첫 번째 전진이 조금 더 과감했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예, 그 타이밍에 만약에 박정석 선수가 드래그를 한 기라도 잃는다거나 이러면은 멀티 타이밍이 더 빠를 수는 없었거든요. 예. 이명현 선수는 벌써 한번 지금 정찰이 좀 아쉽습니다. 예, 정찰이 좀 아쉬워요. 박정석 선수가 이 맵에서는 좀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예, 그, 전진을 한 모양인데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짓는 플레이가 안 좋은 플레이는 아니죠, 당연히. 예, 안정적인 예. 플레이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정석 선수의 예, 저는 여유 있는 경기 운영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열차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가네요 또. 불안하거든요 지금 사실. 예.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임현 선수는 지금 타이밍이라면 시즈 모드 개발하고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건너온다면 모를까? 시즈 모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정도 숫자의 탱크와 머리 벌터로는 이미 3게이트가 완성된 박정석 선수의 병력을 상대로 좋은 점수를 하기 힘듭니다. 네. 예. 3게이트라는 사실도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명현 선수가 한번 그 병력으로 나왔던 이유는 딴 생각하지 말아였는데 지금 박정석 선수는 이미 딴 생각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딴 생각이 이명현 선수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예. 아, 지금 다 수학이 우러보려고 이명현 선수인데 뭡니까 이거? 자, 이거는 이명현 선수가 이거는 예. 예. 그냥 드라마는 확실히 잡아먹기 위한 컨트롤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너무 멀리 나오거든요. 야, 이게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앞마당 미연해질 수 있어요. 애초에 생각하라. 야, 이명 선수의 이건 과감한 판단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면은, 예, 이명 선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경기형이에요. 그런데, 본진에서 수박의 강력수에 나와서, 애초에, 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택이고 병력이 계속, 예, 후원이 될 수 있다면은. 와, 무섭네요, 지금. 예, 여기까지 밀고 온 거는 대단한 건데, 여기까지 밀고 왔다면은, 그래요, 예. 네, 탈수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건가요? 드라군을 일단 잡아먹기 위해서 움직였던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예.
드라곤을 조금 잡아먹었으니까 둘 정도는 깨끗하게 잡아먹는데 성공했으니까 넥스팅 기회에 좀 더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병력 구성 블럭과 드라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걸 보니까 에이 에스쿠비가 할 일은 많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심하겠구나 싶어서 임요한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에스쿠비를 다시 붙인 거고요. 일서로 제안을 시킨 건데 그동안 자원 분실이 좀 컸을 것 같거든요. 드라곤 둘보다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석 선수가 저는 참 좋다고 보네요 지금. 예, 이 경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이거 랠리 포인트 잘못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헨커는 아직 필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랠리가 아예 뛰었다라는 사실은 경력을 많이 잡아먹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더 치고 나가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는 많이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초로 교환을 시킨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옵스터벌 위치가 기가 막혀서 시즈모르가 했는지 틀었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즈모르 풀었고 나가면 전진 그럼 경력을 모두 전진 배치해주면서 아웃시 지역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견제를 당하는 것만 딱 막아주는 이런 플레이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정석 선수는 경보전에서도 앞섰고 지금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김미원 선수보다 좀 더 여유가 있어요 플레이에서 파워게이트 둘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 박정석 아직 김미원 선수 입장에서는 탱크한지 벌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터가 나와서 합세하는 타이밍에 박정석 선수가 미리 바로센질러와 드래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길목부터 막아서 병력을 잡아먹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 테란의 병력이 다시 앞마당 속에 왔을 때쯤에는 더 많은 병력으로 임현석의 병력을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자, 시즈모드를 풀어놓은 채로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있는 임현 선수. 예. 근데 임현 선수가 조금 급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네요. 네. 그냥 조금 여유를 갖고 넓게 맵을 쓰면서 뭐 5시 지역 멀티도 가져가고 이런 플레이 해도 임현 선수 최근 첫국전에 보여주는 경기 스타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진출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이제는 아니네요. 카리라프 커맨센터 박정석 선수와 최현정 선수가 이 러시아에서 경기를 했을 때 최현정 선수가 원택에서 탱크부터 뽑고 멀티하는 전략 쓰면서 병력이 모였을 때 박정석 선수의 본진 근처에 가서 커맨드 짓고 그다음에 그 프로토스의 병력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 물론 박정석 선수가 지금 스타게이트를 두 개 건설하는 타이밍이 다른 때에 비해 좀 빠르긴 해요. 네. 그 전에 물론 박정석 선수가 원게이트 빠른 멀티를 성공했고 그 이후에 네이트웨이 늘려서 경력을 보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더 빠른 스타게이트는 임현 선수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운 위주의 확장 위주의 플레이가 나쁘다고는 결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자, 마인을 통해서 박정석 선수 행동 정보를 분석해 주는 임현 선수. 왜냐, 그 자원 포기하고 공격 간다고 해서 지금 그 공격이 끊어져가서는 없는 상태거든요, 임현 선수의 입장에서. 자, 일단 아래쪽을 향해서 수비선을 치고 있는 임효환, 그리고 스타게이트 지켰습니다. 포워드 돌아가고 있고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유명 선수가 저 밑에 다리를 잡고 커맨센터를 짓는 것은 공격과 자원 이런 모두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판단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박정석 선수의 스타게이트가 빨랐기 때문에 캐리어가 생각보다 일찍 뜨거든요. 그렇다면 캐리어가 뜨기 전에 뭔가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벗고 전진을 선택을 하는 거지만 병력이 벗었으니 그러자 다한 건데 여기서 시간 틀리면 이게 시간 틀리면 유명 선수가 집니다. 여기서 이런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런 점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위쪽으로도 병력이 소수의 드라곤들이 오고 있는데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병력이 여기서 핑크를 빼나요? 고립됐기 때문에 뺀 겁니다. 뒤쪽에서 드래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드래곤이 위에서 병력이 오나보다 해서 샌드위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뺀 건데 결정적으로 그게 박정석 선수에게 시간을 준 거죠. 그렇죠. 승폭을 틀게 만들어준 거죠. 오히려 박정석 선수가 저 지역 다리를 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 같은데 다리 건너편에서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임현 선수의 움직임을 중시할 수 있다는 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박정석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현 선수에게는 오히려 부담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미쳐가는 임현 선수. 임현 선수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 많이 경에서 경력을 다 잡아.
버린다면은 벌처가 힘을 쓸 수 있고 소스 탱크가 앞마당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예, 후퇴해도 모릅니다. 뒤쪽 병력에 좀 협업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병력들은 아까도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탱크 3기가 남아있는데 이제 뒤집어줘! 자, 박정석 선수는 저 병력들, 예, 저 병력들이 조금 더, 예, 현란하게 움직여서 시설을 더 많이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이년 선수 시간 없어요. 예. 저 앞, 예, 다리 지역에 자리 잡은 탱크는 좀 더 전진해서 앞마당은 깨야 돼요. 최소 앞마당은 깨야 그래도, 예, 이년 선수가 지금 해볼만 하죠. 예. 캐리어에 의해서 탱크를 모두 정리당하게 된다면 드라군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병력을 깎아먹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병력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정석 선수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질럿들이 내려 파고 들면 아래쪽에 탱크 전기는 기다리거든요. 부담을 많이 주고 마인드도는 안 됐고 예. 이 점수는 박정석 선수가 완패입니다. 예. 캐리어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넥서스라도 깨야 돼요. 넥서스 장전승이라도 해야 지금 윤현 선수는 그나마 할 만합니다. 넥서스 깨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캐리어가 어쨌든 썼기 때문에 예, 고지수비는 중지 그리고 중지 피지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4기가 공격으로 오거든요. 넥서스! 넥서스! 어떠합니까? 일단 그냥 공격을 하고 인정해서 데크스를 지원해보는 상황. 일단 프로브가 빠졌기 때문에 예, 프로브는 벌처로 정리하게 만들고 넥서스 감정승이라도 지금은 해야 됩니다. 감정승 안 하면 상관 대신에 체력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탱크는 다 정리해서 갑니다. 아, 예. 강력탱은 바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깰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시도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치면은 깼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은 탱크 한 6대 정도만 살았었는데 강력탱 딱 해서 승진은 앞마당 넥서스 날아가고 박정석 선수가 느끼는 부담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아, 좀. 예, 프로브가 빠진 것도 있고, 예, 앞마당 속에서 좀 빠진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쪽으로 붙이면서 캐논 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 탱크만 걷어내면은 멀티가 예. 더 생기는 겁니다. 예, 인연 선수가 소화머리를 건설하긴 했습니다만 자, 먼저 불안하죠, 탱크에 골리앗이 추가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예, 골리앗. 아, 캐리어가 4대에 앞마당 넥서스 못 깼고 박정석은 넥서스가 도합 4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인연 선수가 멀티를 예, 두 군데 돌리고 있다거나 하나 또 5시 지역도 하고 있다거나 하나 캐리어 4대가 이리저리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하는 플레이에 예. 임영환 선수는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예, 캐리어가 그래도 뭐 캐리어 같은 경우는 모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 모이는 시간은 길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또 이 타이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저 캐리어 4개에 동반되는 드래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상 병력까지 모이기 전에 임영환 선수 좀 거칠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런데 예. 야, 6개. 아, 이 경기가 임영환 선수가 정말 좋은 예. 타이밍에 전진해서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박정석 선수가 개체의 숫자가 그렇게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캐리어와 지상군의 적절한 조합이 이미 예, 완성이 됐거든요. 아, 예, 예, 이제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못 이깁니다. 아, 아까 그때 예, 넥서스 깼으면 충분히 예. 여유를 가지고 예, 일단은 캐리어만 막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플레이가 예. 있는 여유를 아까보다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깼다고 넥서스 깼다고 해서 이기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뭐 그 지상군만입니다. 공중군만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박정석 선수 조합이 있습니다. 드라지만 예. 들고 캐리어까지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캐리어만 모였다면은 예, 이재원 선수와의 경기에서처럼 뭐 레이스로 한 방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 예. 지금은 지상군과 같이 예, 콤비가 됐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공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골리앗 그다음에 뭐 이런 지상 병력으로 막아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리앗 커맨드가 깨졌어요. 커맨드가 깨졌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아까에 김영 선수에게서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캐리어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젠 캐리어 단독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드라군 나름대로 숫자가 되고요. 결국 아까 예. 본캠프 넥서스에는 다시 프로모부터 승리하고 있어요. 예. 탱크와 골리앗을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되는 임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네. 예, 그 자원들이 한 군데 파괴가 됐다는 것은 압박이니까 더 보이기 전에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예. 프로토스의 병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탱크가 좀 없는 가운데 예, 드라군이 앙쳐버려옵니다. 탱크만 제거하면 드라군이 예, 나머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탱크 4대 임영환 선수의 예, 힘도 지금 뭐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만 캐리어라는 유닛의 예, 강점은 역시 상대방의 병력과 맞부딪혔을 경우에도 손해를 보는
병력의 손실이 없이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죠. 드라군과 예, 딜러드라군과 벌처 탱크의 전면전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병력 손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캐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캐리어는 그렇죠. 야, 유명 선수의 유니트와 타이밍 이런 것도 좋았고, 아까 조금 전에 붙었었던 병력의 힘은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박정석 선수는 멀티를 늘려간 상태이고, 이면 선수는 잃은 상태에서 후보전을 하고 있다라는 양상입니다. 후보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돈 많은 쪽이 이깁니다. 예, 자. 접촉 확장기, 다시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또, 박정석 선수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고, 부상 문제도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캐리어와 지상군의 조합이 지금,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돼! 잠깐 밀리고 이거? 지금 뭐, 캐리어가 8대 지상군이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태라서, 후라에 테란 입장에서 대역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캐리어가 이제 막 찍히는 거 생각해 보면 4대 정도밖에 안 되고, 이면 선수의 탱크는 상당히 많아요. 예. 여기 이제 옥정을 대동을 해서 지금까지 모인 지상군으로 밀어붙이면 머리 한 군데 또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면 선수 입장에서는 이면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은 군량과 탱크의 비율을 진짜 효율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캐리어가 들고 있다면 벌처 탱크로 자기 일단은 마지막에서 캐리어를 다 날아갔죠. 그리고 탱크 상대방의 캐리어가 돌차 그래서 이면 선수 캐리어를 계속 찾아가면서 혼자 다가오는데 이거 지상과 비율이 이거 들고 계량 두었어요 일단은 상훈이 지금 상훈이 많이 유력에 또 있었죠. 그래서 이면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은 지상군 비율이 중요합니다. 벌처 탱크로 한동안에 전환해서 상대방의 지상군과 맞상대를 해주고 캐리어의 수량 파악을 계속 잘 해야 돼요. 캐리어는 지금 부대가 찍혀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캐리어는 아직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가장 됐거든요. 한기 사라서 새로 나온 거 뭐라고? 셋인데 셋. 세기. 근데 공이요 된 거 같죠? 이쪽 같아. 자, 이면 선수도 아까 깨졌었던 멀티를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경기 이면 선수 힘들어요. 막기가 많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병력과 싸우기보다는 멀티를 뺏는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건 이 정도 병력으로 이 멀티 하나 깨는 거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죠. 이면 선수의 판단도 진짜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프로토스의 앞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게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패콘이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패콘이 점령당하면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만 캐리어를 활용해주고 캐리어는 본진으로 귀환해 이 병력들을 상대해주는 여유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뭐 박정석 선수 본진으로 이면 선수 입점을 하게 됐지만 여기 날아갈 것 같고 드래곤들은 올라가서 팩토리 근처에 묶어놓고 팩토리 근처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진으로 귀환을 해서 컨트롤해주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리어 귀환하면 병력은 결국 막히죠. 이 병력은 본진을 초토화시키기에는 차량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게이트웨이가 언카운트가 찍혔던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아이고, 길이 아깝네요. 그림들은 위쪽에, 그러니까 테란의 본진을 점령을 하고 이 닥템프로는 상대방의 골리앗만 떨어지면은 캐리어가 돌아갔을 때 분명히 이거는 정리가 되죠. 자, 일단 먼저 팩토리가 점령당하잖아. 다시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캐리어가 돌아오면 몇 안 되는 골리앗 정리 당한과 동시에 남은 지상군은 그냥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아픈 거죠. 자원 차이가 워낙에 많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박정석 선수의 승리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경기에서의 패배 이런 것은 유명 선수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가 끝나고 두 번째 경기 도입도 약간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팩토리가 떴습니다. 팩토리의 생존율은 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딴 곳에 게이트웨이 공사를 사로잡고 있고요. 자, 이면 선수는 대역지가 돌아왔네. 포기할 수 없어요. 머리 매직으로 어쨌든 캐리어를 상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머리 매직이 쌓이기만 한다면 진짜 캐리어는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그런 유닛 조합을 역시 왜 안 쓰냐. 템플러로 바꿔버리면 혹은 리버 소수만 사용해도 너무나 그 유닛이 무력해지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의 포기하지 않는 이면 선수의 접근길은
괜찮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결과가 이명환 선수 웃어줄지. 네. 자, 이명환 선수의 본진은 이제 박정석 선수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 확장 기지를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고, 데이트의 숫자만 보더라도, 야, 이거. 뭐 지금 상황만 판단을 하더라도 이명환 선수 힘들구나, 예, 이기기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 데이트의 숫자를 보면 완전히 질려버리겠는데요. 예, 자 정정하고 소프라이즈 다 깨지고. 네, 아카데미도 아까 깨졌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정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팩토리 복구 공사 중 이명환 선수 이 한 경기 뒤에는 탈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 늦은 얘기지만 어쨌든 R포인트까지만 갔으면은 박정석 선수 아까 대기실에서도 제일 어려운 맵이 R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그 맵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그 R포인트까지 가지를 못한 것이 이명환 선수에게는 아 굉장히 아쉬운 네. 그런 경기상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혀 박정석 선수의 확장을 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면 그리고 새롭게 스카이런이 건설돼서 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이트웨이 서프라이즈 포인트에서 여러가지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이명환 선수입니다. 네. 물론 이명환 선수가 지금까지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대역전극을 받은 적이 심심찮게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냉정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본다면 이명환 선수에게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캐리어 골리아 캐리어 드라곤 또 한번 밀어붙여 있는 박정석 이명환 선수가 다시 기어나기를 대기를 제거하는데 대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 박정석 선수 파고듭니다. 아, 박정석 양이 또 왔네요. 이제 생산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명 선수 지금 버티는 데는 한계 들어옵니다. 이명 예, 탱크가 뒤쪽에 한 4개 5개 그 정도만 더 있었어도 지금 캐리어는 결국 선에서 났다가 뒤쪽으로 빠졌다. 예! 이명 선수 기회를 걸어 박정석 선수는 결국 양보하지 않는 승부에서 결국은 한쪽은 역시 패배를 하게 되는 많은 그런 승부의 세계 네.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 1, 2경기 모두 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명환 선수 전체적인 경기 구도상 아까 뭐 김동진 해설도 경기 내용 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둔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죠. 예,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그렇게 서두른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예, 이명환 선수 어쨌든 박정석 선수의 힘이 모이기 전에 어쨌든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전체적인 그 경기의 테마로 정해서 온 것 같고 네. 그런 시도가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여러 번 있었었죠. 앞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SCB 모두 다 빼서 러쉬를 간다는 등의 그런 네.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 박정석 선수의 단단한 체제를 흔들지를 못하면서 캐리어를 허용을 했고 캐리어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면 선수가 천천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일단 박정석 선수의 조금은 배짱을 부린 원게이트 빠른 로보틱스 옵저버 체제에 이은 추가 멀티 예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임현 선수는 압박형 멀티를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그 압박이 그 박정석 선수에게 정말 옷 하는 느낌을 심어주진 못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박정석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게 내버려뒀고 네. 임현 선수는 박정석 선수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원 팩토리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지어야 했죠. 네. 반면에 그 박정석 선수는 3 게이트웨이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임현 선수가 타이밍을 잡으면서 5시 이제 확장하고 맵을 넓게 쓴가 동시에 확 그 타이밍 확 잡아 나가면서 박정석 선수의 병력들을 대부분 잡아내는 그 과정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네. 역시 그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캐리어가 4대가 뜬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네.
네. 자, 이제 테라는 둘 남았습니다. 승자조의 최연성, 패자조의 서지훈. 서지훈 선수마저 탈락할지 살아남을지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